문이 잠겼네로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안산 대부도에 있는 대송 습지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잠겨 있죠.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이 대송 습지는 시아오 남단에 있는 갯벌을 막아서 만든 인공 습지인데요. 사람이 만든 인공 습지지만 지금은 환경부에서 생태 관광 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자연 스스로 치유하고 변화하는 생명이 땅에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멋진 곳을 이로운 탐험가님과 함께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탐험가님, 준비됐습니까? 네! 오늘 뭘 관찰할 겁니까? 새요. 새! 새를 이 망원경으로 볼 겁니까? 아빠 그러세요. 자, 우선 저희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오늘 이 대송 습지를 안내해 주실 해설사님을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이네 가족 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나, 오늘 설명해 주실 해설사님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안내를 해설을 맡아주실 유승석 해설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서 혹시 저희 어떤 거 보는 건가요? 지금 그 러시아 쪽에서 이동해 온 큰 고니가 여기 지금 와 있거든요.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캄차카 반도 라는 곳에서 겨울이 되면 여기도 조금 춥지만 물이 꽁꽁 얼어요. 이렇게 물이 하나도 없이 꽁꽁 얼어요. 그래서 큰곤이나 이렇게 뭐 오리처럼 물에서 먹이 활동하는 새들은 전혀 먹이를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물이 얼지 않는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큰곤이가 워낙 예쁘기도 하고 인기가 많은데 지금 몇 마리 와 있어요. 관찰하시게끔 제가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먹는 거거든. 왜 애들은 꼭 거꾸로 갔어? 이 소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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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루나, 지금 소리 들려? 소리 들어. 다 소리 들려. 이 소리가 큰곤이 소리예요. 거기 새 보여 지금? 끝에 있는 거 같아. 끝에 있어? 굉장히 멀어요. 눈으로 보면은 어딘지 잘 보이지도 않지만 저희가 또 현대 로우나 지금 로우인 눈에 지금 그게 보여? 응. 큰 고니가 보여? 응. 커? 아니 좀 작은 거 같은데. 작게 보여? 아빠도 한번 봐보자. 네, 보세요. 워낙 구경이 편해 잘 보입니다. 맞춰놨어요. 상황형도 되게 좀 잘 보이거든요. 오. 콜라도 한번 보세요. 네. 우와. 얘보다는 오. 뭐야 뭐야. 500만 원짜리야. 근데 저기 새가 머리를 박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건가요, 물속에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손이 있죠. 네. 새는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 대신에 날개만 있죠. 네. 날개로 밥을 먹거나 먹이를 잡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손이 해야 될 모든 기능을 부리가 다 가져가고 있는지, 내가 먹을 만한 크기인지, 이 모든 거를 부리로 감지를 하고 부리가 잡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리가 다치면 부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쉴 때는 부리를 날개 계속 이렇게 타먹고 쉬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새들은 쉴 때 보면 뭐 맞아요, 맞아, 본 것 같아요. 파먹고 쉬는 게 기본이에요. 새. 근데 아까 저 하얀색 백조들은 뭘 먹어요? 풀을 먹어요. 풀 뿌리나 열매 같은 걸 뜯어 먹어요. 특별히 좋아하는 게 요 앞에 있네. 여기 강아지예요? 아니요, 구덩이 보이나요? 열매가 꼭 수세미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그게 열매가 수세미처럼 생긴 거. 그게 부들이라고 하는 풀인데 그 풀의 줄기의 속살이 그 달콤하대요. 저 줄기를 까서 속살을 파먹는 것도 좋아하고. 아니, 새가 물고기 이런 거 먹는 줄 알았는데 저런 줄기 같은 것도 먹고 하는 거예요? 백로 같은 새들은 부리가 뾰족하죠. 네. 부리가 뾰족한 새들은 물고기 먹는 새예요. 이 둥근 애들은 되게 풀을 먹는 친구예요. 아, 전혀 몰랐어요. 어떤 먹이를 먹는 따라 부리 모양이 달라요. 선생님, 네. 큰 곤이는 육지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있어요.
걸어다닐 수 있어요. 오. 근데 로운이 한번 걸어봐봐. 이렇게 이렇게 걷지는 못하고 우리 약간 빅등빅등 걷는다고 그러죠? 네. 어, 빅등빅등 걸어다녀요. 빅이랑 거의 똑같네. 큰 곤이 예전에 백조라고 불렀었잖아요. 아, 큰 곤이가 백조예요. 네, 백조란 이름으로 이제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백조는 그냥 해석을 하면 흰새란 뜻이잖아요. 네. 일본식 명명인 거예요. 말을 하자면 아. 흰새가 백 곤이 하나뿐만 아니라 백로계통도 막 흰새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네. 백조라고 하면 그 중에 누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름을 새로 지을 때 곤이는 순 우리말 이름이에요. 곤이가 이제 무슨 뜻이냐? 네. 뭐 뜻이 따로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그게 울음소리에 따라서 곤이라고 지었고 아. 우리나라에서 관찰 종류가 세 가지예요. 그냥 곤이, 큰 곤이, 혹곤이 세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큰 곤이는 덩치가 좀 큰데 우리가 참새 같은 조그만 새들은 몸무게가 100g도 안 돼요. 가볍죠. 날아야 되니까. 네네네. 10kg 넘어요. 오. 새치고는 정말 덩치가 큰 거예요. 우리 육상동물로는 코끼리급 이렇게 아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열량을 굉장히 많이 섭취해야 되니까 네. 하염없이 먹습니다. 아. 저렇게 오래 먹어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얻는 거예요. 코끼리가 계속 먹는 것처럼. 네. 아. 굉장히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네. 저 백조 주변에 검은색 친구들은 누구예요? 이따 선생님 사진을 보여줄 건데 물에 사는 닭처럼 생긴 새라고 해서 물닭이라고 불러요. 닭다리가 아니라 물닭. 실은 닭의 친척이라기보다는 뜸북이랑 같은 친척이에요. 친구예요? 그쵸, 친척이에요. 친구라고 하기엔 서로 안 친한 것 같고 친척이에요, 친척. 가까운 친척. 누나 사진. 우와. 아, 까만색 새가 뭐냐고 물어봤죠? 네. 글씨 읽을 줄 알아요? 물닭? 네. 우와. 자, 물닭의 발가락 한번 볼까요? 발가락. 발가락이 이상하게 생겼네. 뭔가 개구리 같아요. 개구리보다 발바닥이 훨씬 넓적한 살이 붙어 있는데, 넓적한 살이 있기 때문에, 물닭은 물 위에서 뛰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뛰어간다고요? 이렇게 넓적한 발이 있으니까, 진짜요? 한 번에 못 나르고 물 위를 탁탁 표면을 탁탁 띄워서 비행기에 이륙하듯이 올라서 이렇게 포도독 날아올라요. 그리고 잘 보면 이 물닭하고 큰 기러기하고 발의 위치가 큰 기러기는 이 다리가 몸통에 딱 가운데쯤 붙어 있지. 네. 근데 물닭은 몸통의 가운데보다 약간 뒤에 있죠. 네. 이게 무슨 차이냐면 큰 기러기는 주로 먹이 활동을 논에서 해. 물이 없는 곳. 땅 위를 걸어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중심 잡기 좋으라고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닭 같은 친구는 항상 물에 있어요. 오죽함 이름이 물닭일까요? 항상 물에 있고 잠수를 해서 먹이를 잡아야 되는 친구니까 헤엄치기 좋으려면 다리가 뒤쪽에 있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저녁 때면 까먹으면 안 된다. 로우니한테 문제를 내볼까요? 우리가 뾰족하면 생선을 주로 잡아먹고 물기가 동그라면 식물을 주로 먹어요. 풀을. 네. 물고기를 잡아먹게 생긴 부리를 가진 뾰족한 부리를 가진 새가 누가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예롱. 부리를 잘 뭐야? 여기는 이미 물고기 이미 물고 있네. 네. 답이 여기도. 써있네. 답이 써있네. 여기도 답이 써있네. 여기도 답이 써있네. 아니 왜 답을 해주냐. 답이 안 써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이 저새 노랑부리 저새는 굉장히 귀한 새예요. 전 세계에 몇 마리 되질 않아요. 저새 입을 보면 끝머리에 뾰족하진 않아서 꼭 풀을 좋아할 것 같은데 뭐를 먹고 살까요? 물고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달력이 돋보입니다. 자, 이렇게 접어서 부리에 물고기 걸리면 딱 잡아서 먹어요. 그렇게 머리를 저어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저어세요. 진짜로. 저희는
저희는 지금 두 번째 포인트에 놀러 왔고요. 이쪽은 그 수심이 아까 있던 곳보다 좀 더 낮아가지고 좀 다양한 새들이 이쪽에 좀 많이 보인다고 해요. 대다리 보여요. 뭐가 어떤 것 같아? 외가리 잡아놨거든요. 뭐가 어떻게 봐? 알아보기 손이 큰 새라서 외가리가. 외가리가 그렇게 서 있어? 아닌가? 이거 크잖아요. 보자. 외가리 어떻게 서 있어요? 두 발로 서 있는 것 같아. 두 발로? 왜? 누구 소리예요? 왜 손인데? 외가리가 눈으로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 있어. 조각상 같아요? 대가리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대가리가 아니고 큰 곤이나 오리 같은 게 새 이름 뭐라고?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외가리 외가리. 울음소리가 왜 한다고 외가리야. 지금 외가리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물고기 잡으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건가 봐. 보이면 갑자기 머리를 딱 이렇게 잡는 거야. 우리 낚시하는 것처럼. 그렇지. 똑같이 하는 거야. 그렇지. 아~ 우리나라 옛날에 황소개구리 들어와가지고 흔쾌히 교란족이랑 굉장히 막 심각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황소개구리는 다 어디로 갔는가. 외가리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외가리가 먹통이 엄청 좋거든요. 어머. 그 지위를 잃었던 이유가 외가리. 아~ 외가리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 습지가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듣기로는. 인공습지예요. 그러니까 인공습지지만 면적이 워낙에 넓고 환경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먹을 게 많아서 겨울철이 되면 그 여기 도래한 철새 기태수가 몇만 마리에 해당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거든요. 보호종도 많이 오고 천연 기념벌레 많이 오고 그래서 보호 습지를 빨리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격은 차고도 넘치죠. 습지가 혹시 네.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 습지가 없어진다면은 뭐 생기는 문제라든지 생태계 한 축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생태계라는 것이 뭐 거기 좀 없어지면 우리한테 직접적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세계에 전 지구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관계를 주고받아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간이 먹고 사는 의약품의 상당 많은 부분의 재료가 70% 이상이 다 지구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식물 종에 나오는데 어디 한 곳에서 서식지가 그러니까 그 분포 지역이 망가져서 그 식물이 더 이상 이제 없어진다면 멸종된다면 그 식물 관련된 모든 그 물건들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뭐 이제 식물 같은 경우도 씨앗을 발화시키는데 꼭 특정 새의 위장을 거치고 나와야지만 발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식물이 무너지거나 곤충이 무너지거나 뭔가가 무너지면 인류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자연 환경을 되도록 그 무너지지 않게끔 잘 지켜주고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끔 지켜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그나마 양심적으로 해야 할 마지막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노원의 집중력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로우나 걔는 바다에 사는 바다 동물일까 아니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육상 동물일까? 어른들도 많이 틀려요. 자 그거는 아가미예요. 근데 갯벌은 간조 때 썰물 때 물에 싹 빠져나간 물이 없잖아요. 깊게 굴을 파요 땅속으로. 그래서 이렇게 깊게 굴을 파기 때문에 산소도 투과가 되기도 하고 신선한 바닷물로 들어가니까 덕분에 갯벌이 썩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도 개를 먹지만 새도 개를 먹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른 더 큰 그런 동물들에게 이제 어떤 먹이 자원이 되기도 하고 먹이 사슬. 그러면 여기에 뭐 그런 개라든지 뭐 개찌렁이 같은 게 없다면은 이 새들이 일로 안 오겠네요. 안 올 뿐만 아니라 갯벌이 썩어 들어가서 갯벌이 썩어 버리면 이 육지에서 흘러 들어간 유기물들을 분해해줄 사람이 분해해줄 미생물이나 그런 이제 저소동물 줄어들어 버리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 생태계가 한 축이 무너져 버리면 굉장히 많은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무너지지 않게끔 이렇게 보호해주는 게 직접 인간에게도 그 혜택이 오는 거예요. 그럼 심오하다 되게. 이러분 씨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서 괜찮아요. 오늘 저희는 대동습지 탐험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 여기 돌아보니까 한강유역 환경청에서는 오늘 저희가 한 것처럼 생태탐방, 트레킹, 그리고 겨울 철새 탐조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코스들이 있다고 해요. 많은 분들한테 체험학습을 실시하면서
이런 생태계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고 해요. 사실 저희 로운이랑 저희 가족은 관광지랑 여행지를 좀 많이 당기긴 했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생태계를 위해 이런 자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치? 난 처음 느껴본 것 같아. 우리 오늘 습지 탐방 어땠어요? 재밌었고 이런 새들이 그리고 갯벌 우리 온 세상 새들이 어떻게 지냈고 그리고 어떻게 도와줬는지가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여러 세계에서 온 새들 있잖아. 너무 많이 고생했고 수백 마리 정도의 오는 새들이 너무 멋졌어. 진짜? 아빠도 동물 되게 신기했어. 그리고 우리 새들이 많이 죽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마음도 많이 들었어. 그렇구나. 맞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자연을 아끼고 쓰레기 같은 것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동물들을 아껴줘야지 이런 새들과 이런 환경들이 다 유지가 되겠지. 그치?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이렇게 가족들이랑 아이랑 함께 자연 탐방, 습지 탐방 하면서 어떻게 이런 생태계가 꾸며져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치? 주말에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시간이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주말에 꼭 한번 시간 내서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